안녕하세요, 연먹구름입니다. 지난 주말에 K5의 변속기 타입을 최초로 알려드렸는데요. 불과 조금 지난 어젯밤이었죠. 3세대 K5의 운전자 공간이 처음으로 포착되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요, 공유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최근까지 외부 디자인의 경우 헤드램프와 테일램프까지 완전히 디자인이 공개가 되었죠. 사실상 중요한 정보가 대부분 공개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실내 디자인도 여러 차례 공개가 되었지만요, 유독히 운전자 공간과요, 센터 패시아 디자인은 지금까지 베일에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전 영상에서는 기어의 타입이 기어노브 타입일까요? 원형 다이얼 타입 두 가지로 출시가 되는 것을 알려드렸었죠. 3세대 K5의 실내 공간은 위장막이라는 사진의 품질을 고려했을 때요, 기존 K5보다 훨씬 세련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센터 패시아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보면요, 10.25인치 정도의 내비게이션이 보이고요, 하단에는 새로운 디자인의 공조기를 볼 수 있습니다. 플로팅 타입과 매립형 그 두 가지를 적절히 믹스한 듯한 내비게이션 디자인은요, 계기판과 내비게이션 그리고 글로브박스 상단이 마치 하나로 연결되는 듯한 디자인이 새롭게 적용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면요, 내비게이션 좌우에 펑션키가 제공이 되는데 디자인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듯한 느낌입니다. 일반적으로 소형 차량에서 이렇게 내비게이션 좌우에 펑션키를 제공하죠. 상대적으로 고급 차량의 경우 내비게이션 하단에 이러한 키들이 제공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부분은 뭐 하이트림에서만 제공되는 건지 실차에서 디자인 느낌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공조기 디자인은 소나타보다도 한 등급 위의 차량처럼요, 고급스럽고 상하이 폭이 좀 더 넓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형 소나타의 경우 공조기의 폭이 좁아지면서요, 바람을 높게 설정해도 운전자 쪽에 바람이 좀 덜 닿는 구조죠. 상대적으로 여성보다는요, 좀 시원함을 느끼고 싶어하는 남성 운전자에게는 조금 아쉽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디자인을 자세히 보면요, 두 가지 세련된 디자인이 새롭게 적용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점선 부분인데요, 금속 재질을 공조기로부터 글로브 박스까지 상부까지 연결했죠. 마치 제네시스 G70에서 보던 고급스러운 세련된 느낌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디자인은 연못구름이 K7 프리미어예요. 모하비 더 마스터에서 극찬하던 디자인이 새롭게 적용된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센터 패시아와 기아 콘솔이 하나로 연결되는 듯한 이런 디자인은요, 고급 차량에서 볼 수 있었는데 K7 프리미어에서 이러한 디자인이 기아차에선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디자인을 기아차 플래그십 SUV인 모하비 더 마스터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었죠. 운전석과 조수석을 구분하는 금속 재질의 마감이 적용되면서요, 실내 디자인은 마치 절정에 도달하는 것 같습니다. 기역자 형태의 디자인이 셀토스에 먼저 적용이 되면서 상당히 세련된 느낌을 받았다는 평가를 받았죠. 3세대 K5는 적용 범위에 있어서 훨씬 넓어지면서요, 센터 콘솔 안쪽까지 확대 적용된 것 같습니다. 포착된 사진이 운전석이 아닌 조수석에서 바라본 사진이라면요, 역대급이라고 표현해도 좋을 만큼 멋진 디자인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히 보시면 비대칭 디자인이죠. 아, 정말 멋진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아차가 정말 디자인 하나는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그랜저 IG가 출시되기 전에 위장막으로 처음 포착된 센터 패시아 쪽 사진입니다. 실제 차량과 비교해보면 퀄리티 차이가 상당히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지금 보시고 계신 3세대 K5의 사진과 비교해본다면요, K5의 실내 공간이 어느 정도 고급스러운지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어 노브 하단부의 조작부 부분에는요, 신형 소나타처럼 드라이브 모드가 중앙부에 제공되는 것 같습니다.
신형 소나타의 경우 버튼식 변속기가 제공되지만요, 컵홀더 부분과 버튼식 변속기 부분이 사실 완전히 분리된 디자인이 제공되었죠. 상대적으로 이질감이 느껴지는 디자인인데요, 3세대 K5는 상대적으로 일체감이 느껴질 수 있는 디자인이 적용되었습니다. 좋다는 얘기죠.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요, 지금 보시는 이 차량이 하이트림의 차량이라서 기아봉이 이런 디자인인지, 아니면 일부러 소나타를 의식해서인지 눈에 거슬리는 부분이 바로 기아봉, 기아 노브의 디자인입니다. 디자인에 있어서 원통형을 길게 늘려놓은 좀 억지스러운 디자인이죠. 왜 이런 디자인이 적용되었을까요? 기아차의 디자인 수준을 고려해본다면 아마도 이건 하이트림 또는 의도적으로 낮추어 놓은 디자인이라고 파악됩니다. 최소한 한참 아래급인 셀토스조차도 이런 디자인에 기아노브가 적용되지 않는데요. 이러한 디자인을 연목구름은 서자에 기아노브 이런 별명을 달아주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하이트림에서만 이런 디자인이 적용되길 기대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스티어링 디자인을 보면요, 새롭게 디자인된 스티어링은요, 자율주행 기술인 스마트 크루즈 버튼과 LFA 버튼이 보입니다. 그리고 디컷 스타일로 스티어링 하단부에 금속 재질로 막으면서요, 스포츠 지향성의 차량처럼 강렬한 느낌을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7부까지 3세대 K5의 소식을 전달해드리면서요, 이번에야말로 소나타를 뛰어넘는 그러한 귀염을 충분히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개성 넘치는 디자인의 헤드램프도 최근에 공개가 되었죠. 궁금했던 테일램프의 디자인도 공개가 되었습니다. 1세대와 2세대에서 늘 아쉽다고 지적을 받았던 테일램프의 디자인이요, 뭐 이 정도면 충분히 멋진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국내에서 출시된 차량 중에서요, 리어에 이 정도 크기의 깊이감이 느껴지는 에어덕트를 보신 적이 없죠. 이 정도 디자인이라면 기아차가 3세대 K5를 작정하고 만들었다고 표현해도요, 전혀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K시리즈를 만든 장본이라고 할 수 있는 피터 슈라이어가요, 3세대 K5를 한 번 더 발표하는 그런 이벤트를 펼쳐주길 기대해봅니다. 왕의 기한이라고 표현했던 올해의 주인공은 확실히 3세대 K5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곧 완전한 모습이 공개가 될 것 같은데요, 기대감이 더욱 커지는 것 같습니다. 연목구름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국내에서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듣고 싶다면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공간과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요,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죠. 감사합니다.